인류학 이야기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그 서양 문명에서 등장한 그 대표적 생성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성론은 뭐 철학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언어학, 문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생성론의 이제 그 전모를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면 아, 서양 사람들은 그 생성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생성론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영어로는 becoming입니다. 생성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서양 사람들 생성을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생성론이 아니고 존재론으로 들어간다고요. 존재론으로. 존재론은 이게 이제 빙이에요, 빙. 근데 이게 얼른 생각하면 뭐 그 이 생성론이나 아 존재론이 뭐 차이가 없는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생성론과 존재론을 연결해 가지고 흔히 뭐 생기 존재론이라고 그래. 이걸 연결해 가지고 생기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기란 말은 생성이랑 같은 말이고 결국은 이제 존재론으로 간다면 존재론. 왜 존재론으로 가냐 이게 참 저도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성을 철학이나 문법에 도입한 것처럼 제스처로 취한다고. 그게 이제 동양으로부터 이제 간 거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이 존재에서 맞춰요. 그게 소위 이제 생기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생기 존재론. 근데 이제 이 그 서양의 그 생성론, 즉 생기 존재론을 보는 사람들이 아, 그 예를 들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게 생성론인 줄 알아. 아니 뭐 그 공부, 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성론인 줄 안다고, 생기 존재론이. 생기 존재론은 생성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성조차도 존재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생성을 존재로 환원시키는 것이 서양의 이제 생기 존재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아,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생성론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생성론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빠지는 그 홀마크예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근데 어쨌든 그 서양의 그 생성론자들이 그 대표적인 생성론자가 있어요. 그 제가 뭐 흔히 얘기하는 니체나 하이데거 이거 생성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생기존재론이에요. 생기존재론. 생기존재론이 생성을 존재로 환원시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의 경우 사실 생기존재론도 뭐 흔히 뭐 하이데거가 처음 얘기한 것 같이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출발이 니체입니다. 니체. 니체가 쓴 이제 논문 중에 모든 생기에 관한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관한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힘의 의지 그 양반이 힘의 의지를 주장하죠. 힘의 의지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힘의 의지에 관한 이론, 힘의 의지에 관한 이론,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니체가 이걸 제일 먼저 주장한 거야. 근데 서양 철학의 풍토로 봤을 때는 그 생기라는 말,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제, 생기죠. 살아있는 기운이야. 아, 뭔가 생성되고 살아있는 기운을 느낀 거야. 아, 이게 있구나.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아, 이게 계속 살아 움직여서 변하는 것이구나. 작용하는 것이구나,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힘 의지에 관한 이론인데, 이제 결국 힘의 의지죠. 의지인데, 생기까지는 좋았는데,
힘의 의지에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건 생성론에 속하는데 이 힘의 의지 여기서 이제 존재론이 된 거예요. 존재론이. 존재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힘의 의지 또는 뭐 존재로 생성을 환원시키느냐라는 것은 뭐 그들의 문화적 하나의 전통이겠죠, 그죠? 뭐 그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서양 철학적 전통, 문명적 전통이라는 게 존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존재. 그 존재는 일종의 고정불변적 성격이 강해요. 고정불변적 존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성을 해도 마지막에는 뭐 힘의 의지, 힘의 의지에 의지로 나타나야 돼. 그 힘이 되지 않으면 생성이 아니야.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서양의 과학 이론과 마찬가지예요. 그 서양의 뭐 소위 유턴적 같은 힘의 이론 아닙니까? 힘, F, 포스, 힘이라는 게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힘과 과학적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은 과학으로 꽃을 피우고 과학에서 철학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흔히 말하는 철학의 종말. 물론 철학의 종말이라고 해서 뭐 그 다음에 철학이 없는 건 아닌데 대단원에 이제 그 막을 내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후기에 근대 후기의 철학들은 전부 다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고 동양 철학을 뭡니까 쉽게 말하면 활용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면 커닝하는 거지. 커닝 해놓고는 커닝했다 얘기하지 않아. 그 자기 말로서 이제 막 떠드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동양 철학자는 모르고 서양 철학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르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해. 근데 결국 이제 흔히 그 이 존재라는 게 뭐 에피스테메라고 해서 이제 그 이게 결국은 이제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그게 존재론이야. 고정불변의 서양은 변하는 것은 약간 가짜라 생각해. 뭐 흔히 독사라 그런데 가짜로 생각해. 에피스테메가 있어야 돼.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그 생성론이라는 건 전부 결국은 존재론이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그 생기 존재론이라고 해서 약간 그 속이는 거죠. 마치 생성론에 도달한 것처럼 생기 존재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존재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발견한 것은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이 니체의 그 바로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힘의 의지에 관한 이론 여기에서 생기라는 건 생성론인데 힘의 의지에 가서는 이게 결국 존재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여하튼 그 왜 생성이 존재로 변해버리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있죠. 에피스테메. 근데 그 이제 이러한 이제 사정을 모르면 아 서양도 동양의 이제 생성론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아닌 거죠, 그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제 이러한 그 니체의 그 힘의 의지에서 이야기하는 생기 존재론을 자기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좀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게 이제 그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존재 사건. 하이데거는 이제 이게 이걸 존재 사건이라고 합니다. 흔히 뭐 존재 사건으로 번역되는데 에어 아이그니스라 해서 그 에어라는 걸 어떤 그 근본적인 걸 나타낼 때 에어를 나타내고 아이그는 이제 오이겐이라는 이제 독일어의 원형을 보면 이제 뭐 눈으로 소리로 듣다 소리를 듣는 오이겐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합성한 그죠. 에어와 오이겐을 합성해서 어떤 존재가
사물은 잘 보이지 않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 그 귀를 쫑긋하죠, 그죠? 예를 들면 사슴이 이제 숲속에 있다가 뭐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 그 귀를 쫑긋해가 있다가 아, 그 보이지 않아도 알아차린 거야. 귀가 먼저 알아들어. 귀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보다는. 그래서 그 아이그니스라 해서 귀가 알아듣는 그 낌새를 알아차린, 우리가 왜 낌새 있잖아요. 보이지 않은데 아, 어떤 낌새를 알아차린다. 그런 것들과 같아요. 그런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제 존재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도 결국 보면 말이죠. 니체와 같은 이제 꼴이 되는 거죠. 왜냐? 결국은 이 그 에어아이그니스라 해놓고는 결국은 뭡니까? 여기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빙으로 돌아가요. 빙. 이제 대문자 빙입니다. 대문자 빙이라는 것은 흔히 그 소문자 빙즈라는 게 이 존재자들입니다. 존재자들을 전체 통섭하는 힘으로서 빙이라고 그래요. 이 독일어로는 이제 자인이고 이게 자이엔데스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 빙과 빙즈의 관계, 이거는 빙즈란 건 모든 존재자들이에요. 이것을 포섭하는, 전체를 포섭하는 용어로서 빙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이라는 것을 도입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존재에 돌아가는 거예요. 존재에. 이게 일종의 서양 문명의 일종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 문명의 비극이란 게 뭐냐면 비극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란 거예요. 본질. 그래서 서양은 생성론을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하는데 생성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철학의 미래가 없으니까 동양에서 생성론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결국은 해도 안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존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을 존재로 환원시키는 것이 서양의 생기 존재론이고 흔히 그들이 말하는 존재론입니다. 쉽게 말해 전부 가짜죠. 간단히 말하면 생성론이 아닌 존재론이죠. 그런데 그것은 서양 철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양 철학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게 특성이야, 특성. 근데 그 생성이나 이제 생기라는 것을 우리 이제 동양권에 먼저 그 언어로 말하면 이제 이게 생기론이고 생기고 이게 나아가서 기죠, 그죠? 기. 우리가 흔히 뭐 기척이라 할 때 생기라는 게 뭐 이거죠,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기운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양에는 기껏 한다는 게 에너지죠. 기는 에너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그 동양 철학자들 가운데도 뭐 기는 에너지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서양 철학을 속속들이 모르는 까닭이에요. 그 이 동양에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에너지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에너지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 같은데 동양의 기는 그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걸 잘못해서 가면 유물론에 빠지는 거야. 기라는 게 흔히 뭐 물질이라 해가 유물론에 빠지거든요. 뭐 요즘 뭐 근대 철학계에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동양의 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잡을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에너지도 잡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활용을 하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잡을 수 없는 비실체가 기란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는 이제 그런 것을 서양 철학으로서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서양 철학이 기이론에 접근하는 게 요즘 말하자면 하이젠버그의 그 불확정성 이론 같은 거. 그것은 파동이라 보잖아요. 입자가 아니고 우주가 입자가 아니고 입자가 있어야 힘이 있잖아. 질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자가 있어야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어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질량 없는 에너지는 없어요. 이꼬로 MC 자성 그것도 전부 질량이 있잖아. 질량 곱하기 그 빛의 속도를 곱한 게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질량이 없는 비실체가 있다는 거야. 그게 동양의 기예요. 그래서 동양의 기와 서양의 에너지를 이꼬로 시켜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서양 철학도 잘 모르고 동양 철학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그 미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서양의 그 생기 존재론이 그야말로 생성론으로 완전히 와야지 이 동양의 그 무의자연의 자연관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대요. 말하자면
동양권에서 봤을 때는 동양의 생성론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그, 데리다 같은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데리다 같은 경우에 흔히 자기가 뭐 해체론을 주장해서 마치 동양의 생성론에 도달한 것 같이 말하지만 그건 하나의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생성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해체를 한다고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서양 철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예를 들면 그 니체나 하이데거와 같은 그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소위 언어학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소위 그 언어학에서 그 생성론을 이제 그 도입해서 주장한 사람이 이제 촘스키라는 사람인데 촘스키의 그 변형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써. 촘스키라는 게 이제 언어학자인데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써요.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그 한동안 언어학계를 이제 지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양의 이제 구조언어학의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또 미국이 지도하는 언어학이 이제 촘스키 변형생성 문법입니다. 근데 이 그 변형생성 문법이 발전 단계가 이제 여러 단계입니다. 굉장히 정치해요. 정치한데 이걸 뭐 좀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문장이란 게 있잖아요. 문장이란 게 있으면 흔히 뭐 보편적으로 보면 주어 플러스 뭐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되게 있죠. 이게 목적어가 있고 여기에 뭐 좀 더 플러스 하면 이제 보호, 목적어와 관련된 보호가 있죠.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주어라는 건 이게 이제 주체가 되죠. 보통 주체가 되고 이제 이게 목적은 대상이 되는데 인간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꽃을 보았다. 그럼 내가 주어가 되고 꽃이 목적 대상이 되고 보았다는 게 동사. 동작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꽃을 보았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한번 봅시다. 목적으로 주어로 바꿀 수 있죠. 조금 전에 한 게 능동태죠. 근데 꽃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가 되죠. 꽃이 나에 의해서 보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주어와 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위치를. 그게 내가 꽃을 보았다. 꽃은 나에 의해서 보여졌다. 이게 사실 능동, 수동이지만 결국은 주어, 목적은 교체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동사가 있고, 보호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뒤에는 이제 동작을 표현하는, 뒤에 뭐, 이 전치사구나, 흔히 부사구라 그래요. 부사구라는 게 나는 꽃을 보았다. 어디에? 책상 위에 있는 책상 위의 화병에 꽃을 보았다. 이래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가 됐죠? 전치사지만은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꽃을 보았다. 어디에서? 책상 위에 꽃병에 꽃을 보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제 주어 동사를 바꾸고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고 이러한 문법적인 교환을 하죠. 이게 자체는 이제 사실 변형 생성 문법이야. 변형 생성되는 건데, 그러나 그 인류 문화권에 보면 여러 가지 주어, 어떤 경우에 주어를 안 쓰는 뭐 문화권도 있어요. 잘 안 쓰는. 우리도 주어를 많이 표현하지 않는 문화권이야. 물론 한 번은 표현하지만은 어떨 때는 표현을 안 해가 주어가 어딘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고구려 광개토도 대왕비 같은 것도 주어가 있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사람이 읽는 데 따라 뭐가 주어냐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일본은 일본대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유리하게 다 해석하는 거야. 중국은 중국대로 또 유리하게 해석해. 그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옛날 사람도 그렇게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주어를 뭐 잘 안 쓰는, 있긴 있는데 잘 안 쓰는 또는 생략하는 문법도 있다고.
그리고 또 목적을 또 뭐 강조하지 않는 문법이 있어요. 목적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주어와 목적의 그 교환, 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를 앞세울 수도 있어. 나는 본다, 책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책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갔다, 뭐 흔히 시저가 말하죠. 가서 뭐 물리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동사로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동사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이제 촘스키 주장에 따르면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 문법이 있다고 그러죠. 문법. 이게 문법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법을 좋아해요. 법을. 뭔가 사태가 있으면 그 속에 어떤 법이 있다. 고 느끼는 거죠. 그거는 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부터 그런 거죠. 어떤 현상이 있으면 현상 밑에 본질이 있다. 본질이 뭐야? 본질이 법이야, 법. 간단히 요즘은 쉽게 말하면 뭐 이데아하고 복잡하게 설명하죠. 요즘 법이야, 법. 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양 문명의 세례를 받은 어떤 철학자나 문법학자들은 다 법이 있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실제로 법이 있다고 생각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언어 활동을 보면 어린애가 언어를 배울 때 촘스키는 그 어린애가 언어를 해독하는 근본적인 그 어떤 그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인간이. 그래서 어린애가 어느 문화권에 가더라도 그 언어를 이제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심지어는 뭐 우리 어른들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프랑스어도 5개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자체가 그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변형생성 문법이야. 그런데 변화무상한 어떤 변화라는 것은 말이죠. 법을 만들면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너무 변화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는 법을 발견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언어행위를 하는 겁니다. 언어행위.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언어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의사가 그 전달되지 않을 때는 온갖 몸짓으로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로서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언어행위 결과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한 자기 의사를 전달하게 표현을 하기 위한 언어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법이 중요하냐, 언어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냐 봤을 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행위를. 그 행위 속에 어떤 법이 있느냐는 우리가 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따지는 거야.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나 변화 무상하다면 법이 법이 아닌 거죠. 결국은 어떻게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의사표시 말로든 소리로든 의사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행위가.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변형생성 문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문법을 위해서 말을 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법을 위해서 말을 합니까?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심지어 바디랭귀지까지 하고 온갖 몸짓, 발짓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문화적인 어떤 그 어떤 한문화권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문법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문법은 행위가 먼저 있고 그것을 후차적으로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라는 게 뭐냐? 행위라는 게 바로 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 삶이라는 건 생성이란 말이에요. 생성. 문법은 뭐야? 문법은 이게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고정불변의 존재. 존재인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이거란 말이야. 삶을 위해서 문법이 있고 삶을 위해서 철학이 있는 거지 철학을 위해서 뭐
철학을 위해서 삶이 있고 문법을 위해서 언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요게 이제 그 법을 이제 추구하는 서양 문명의 이제 한계인 거죠. 그게 뭐 무슨 효과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아니 설명을 못하는 것을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그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그 언어 수행, 언어 행위하는 퍼포먼스 하는데 아, 이면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이제 변형생성 문법이 언어의 보편적인 언어 능력이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뭔가 표현을 하는 것이 언어 행위야. 언어적 퍼포먼스죠.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한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오래 관습화돼서 문법이 생기는 거야. 그럼 본론이 뭡니까? 삶을 위해서 문법이 있죠. 생성을 위해서 존재가 있죠. 이걸 인간의 문화는 그걸 역전시켜가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는 문법이라는 걸 이제 동양 철학을 보면 이제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게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기라 볼 수 있어요. 기. 아까 생기라고 했죠. 이게 기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법을 만들어야 어떤 기준을 찾는 것은 분명한데 법을 위해서 삶이 있고 법을 위해서 삶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삶을 위해서 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그 형이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있는 거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생성적인 것인가를 알게 돼요. 생성 변화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법으로 잡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법이 삶에 앞서지는 않죠. 인간의 언어행위가 변형생성 문법에 매달리는 건 아니죠. 인간의 삶이 알매에만 매달리지는 않는 거죠. 살기 위해서 암도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문법도 필요하지만은 삶이 우선이란 거야.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왜 있어야 돼? 인간이 살기 위해서 신이 있는 거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동양의 생성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아주 약합니다. 사실은. 약해서 이 자칫하면 이 예를 들면 서양의 생기 존재론 생성론을 바라보면 야 이들이 막 생성까지도 다 이 존재에 포함시켜 가지고 완성했다 철학을 완성했다는데 천만의 말이죠. 그래서 서양 문화의 특성으로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생성을 존재로 환원시킨 장본인들이고 그게 바로 생기 존재론이고 변형 생성 문법입니다. 그런 걸 그런 걸 잘 모르면 결국은 서양도 잘 모르고 동양도 잘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기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그 생성론, 그 더 구체적으로는 생기 존재론은 존재론이었다. 생성을 존재로 환원시킨 존재론이었다는 걸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도표를 좀 보면 이 존재론이라는 것은 기보다는 이를 중시해. 삶보다는 암을 중시하고 언어행위보다는 문법을 중시한단 말이야. 리. 딱 이자 리. 근데 서양의 생기 존재론은 생성론이 아니야. 존재론이야. 그리고 사실 존재자론이고 암을 우선하고 보편성을 우선하고 문화 문법을 중시하고 이법을 중시하는데 이게 자 남성적 특성이야. 거꾸로 생성론은 뭐예요? 기보다는 이를 중시하는 거예요. 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식물 존재론이나 여러 가지 그 소리 철학이나 일반성의 철학이나 이걸 배워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서양 철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내가 그걸 설명해 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생기 존재론은 이제 식물 존재론. 이게 알미 우선, 삶이 우선이다. 암보다는 삶을 우선하고, 보편성의 이론보다는 일반성의 실천이야.
몸은 움직이는 거지. 뭐 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덕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위해서 도덕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이 전체적으로 크게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인류, 인간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뭔가 우선 인간을 알아야 된다. 여기 문화와 문법보다는 자연이나 신체. 신체라는 게 우리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매일 생활하는 거죠. 생활이 문법을 위해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에 문법이 좀 필요하지만 문법을 위해서 생활이 전적으로 문법을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입법보다는 기질이 중요하고 남성적 특성보다는 이 기질이란 게 여성적 특성이야. 여성적 특성은 삶을 우선한단 말이야. 머리 쓰는 것보다는 사는 게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해야지 뭐 자식을 키우고 성장할 때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 문법을 중시해가지고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뭐 여유가 있어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소위 여기 있는 존재보다는 생성, 생기 존재론보다는 생기론이고 이게 식물 존재론이고 암보다는 삶 이쪽에 오른쪽이 전부 다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까지 왼쪽을 중시했는데 오른쪽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삶이라 삶.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은 주어와 목적은 실체가 이걸 강조하면 실체를 주장하게 되는 거야. 실체보다는 실체를 주장하면 존재자를 우선하고 인간 문명론이 되지만은 이 동사를 중시해야 돼. 동사는 이제 생성론, 기운, 생동, 자연, 저절로 자연은 저절로 잦지 않냐.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이잖아. 이것은 자연이고 존재고 만물만신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서양은 생기 존재론을 주장했지만은 생기론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 삶의 태도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오른쪽 존재론이 아니라 결국 생성론이 돼야 되는 거지. 생기 존재론으로 생성론을 가장하면 안 된다. 그건 가짜란 말이야. 가짜.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형 생성 문법의 여러 가지 이거는 결국 인간의 문법이란 것은 어떤 인간이 또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동작하면서 나중에 문법도 배우겠죠. 그래서 문법도 배우고 이래서 살아가는 건데 그 출발은 뭐냐?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이 아니다. 살기 위한 어느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 그래서 뭐 흔히 뭐 이런 것은 어느 게임 이론 같은 것도 뭐 나중에 연관이 됩니다만은 삶이 중요하다. 법보다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은 종합적으로 그 이 법을 중시하는 문화다. 우리도 뭐 법을 중시하는 게 있죠. 성리학 같은 거는 법을 중시하죠. 리라는 게 법이니까 중시하지만은 사실은 보다 더 민주화되고 대중사회에 들어갈수록 이 대중적인 것, 여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문화를 운영해야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암보다는 삶이 먼저라는 거야. 사람을 살려놓고 뭐 법을 따져야지. 뭐 법에 의해서 사람을 다 죽이면 안 되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법은 부차적으로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 이외 신도 마찬가지야. 신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주장한 생기 존재론은 사실은 생성론이 아니고 다시 존재로 돌아간 자기식의 존재로 돌아간 가짜 생성론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서양 사람이 이해했을 때 그야말로 서양이 동양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미래에는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동양의 생성론, 무위자연사상, 도학사상 이런 것들이 인류를 구할 이제 미래 철학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생기존재론, 서양의 생기존재론의 그 허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